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드릴 말씀 가지고 이유가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그렇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전절, 이 절기들을 1년 동안에 그렇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절기인데,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그라입니다. 하그가 뭐냐? 춤춘다, 춤춘다, 순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1년을 주기로 순환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축제 성격을 떠라. 축제 분위기. 교회는 축제가 돼요. 천국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도 또 교회 공동체도 축제가 돼야 된다. 축제. 이게 절기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의 근본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는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이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표적인 절기인데, 이 3대 절기, 유월절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에서 이제 노예에서 빠져나온 해방, 이 구원, 구원받은 거, 유월절, 유월절에는 이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냐? 이 세상을 사와 이길 수 있는 능력, 능력 주시는 이 오순절. 이 초막절은 이제 이 수상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 상태, 수상되었다. 영적으로 천국에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 그래서 그 중에 초막절이 추수감사 절기와 연계가 되는데,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출애굽 당시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념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지었는데, 농사 지은 적도 없고 옷을 만든 적도 없는데, 그야말로 신발 공장을 만든 것도 아닌데 신발도 옷도 농사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초막, 말 그대로 풀로 그렇게 만든 이 초막을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 초막 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지어놓고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그 온 가족이 다 그 안에서 그 살면서 한 주간을 체험하는. 그런데 이때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서 열렸던 관계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그러한 절기. 추수감사도 함께 그렇게 지키는 성격이 있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했다. 추수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해서 수장절, 추수해서 다 저장해놨다.
수상절 이것을 천국 입성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이 계절기를 지키는 막연한 절기가 아니라 나를 정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여정을 구원의 서정을 쭉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그대로 지금도 마당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아파트 테라스가 굉장히 다 많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다인데 테라스가 그렇게 이 하늘이 보이도록 이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법에 테라스는 하늘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하늘이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날이 바로 초막절 끝난 직후 그 다음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뭐 연휴에다가 절기가 큰 절기니까 같이 모여서 있는 그 기간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어떤 단순한 행사하는 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하나님 좀 기억해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대부분이 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아이고 봉투에 얼마 넣지? 얼마지? 이런 생각. 전혀 하나님의 중심과는 맞지 않는 전부 다 헌금도 돈에 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것 다 거기 그렇게 딱 잡혀버려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체는 생애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맞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게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늘 감사하지만은 절기라고는 이때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감사해야지요. 한 이 사회학자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그랬어요. 감사불감증. 전혀 감사에, 감사란 단어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사가 없어.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높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병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병.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대인들에게 불행한 이유가 감사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 우리나라같이 편리한 데가 없어요. 그냥 버스 있지, 지하철 있지, 남은 뭐 이렇게 24시 그런 슈퍼 있지, 지구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미국 같은 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가보세요. 차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고 굉장히 위험해요. 해만 지면 집에 다 들어가 아무도 밖에 안 위험해서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나라는 일본, 한국, 하와이 관광지니까 그 외에는 밤에 돌아다니면 무조건 위험한 일을 당해요. 그 정도로 지구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살기 힘들어요. 무슨 237 나라 5천 종족 무슨 해외 캠프 상상도 못합니다.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믿음은 없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병에 걸리면 큰일 나요. 감사 없어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국에 있는 이민 간 사람들이 수십 년 살면서 병 걸리면 한국 옵니까? 한국에처럼 편리하게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빨 하나 뽑으려고 그래도 해외는요 엄청 복잡합니다. 신경과 가야 되고 무슨 과 거쳐가지고 오는데
함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 시간도 엄청 걸리고 미국 같은데 어디 아파서 가겠다 하면 두 달씩 걸립니다. 기다려다 죽어요. 그리고 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비싸냐? 제가 하와이 가서 뭐 호텔에서 이렇게 물을 컵을 이렇게 들다 깨었어요.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요즘 찢어져서 병원 갔는데 찢어져서 소독하고 붕대 감는데 천불이야. 우리나라 돈 100만원, 100만원. 뭐 어떻게 비쌉니까? 미국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같은 민족이요 같은 나라죠. 북한은 지구촌에서 먹을 것에서 굶어 죽어 있어요. 아사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 세계는 감사란 게 없어. 그럼 감사하는 사람 마귀 잡힌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감사. 직분 주신 거 감사. 성도 안에 감사. 가족 쳐다보면서 감사. 내 모습 보면서 감사. 감사합니까? 지금 또 병원, 종합병원은요, 응급실 꽉꽉 찼어요. 빼가 없으면 입원도 못해요. 두 발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는 절대 감사 안 해요. 은혜 못 받는 사람 절대 감사 안 합니다. 계속 불평. 마귀 심부름 맞아요. 장식이 3장의 환경 속에 매여 있으면요 감사 없습니다. 장식 6장의 물질 중심, 장식 11장은 내 성공 중심의 삶을 쫓다 보면 만족이 없어서 감사 절대 안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사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는 바벨탑인데 이거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요한이 아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감사할 본질적 이유를 제대로 알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거 알게 되면 본질적 이유를 알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겠어요. 저절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 성경하면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뭐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와 포럼이 되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포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럼이 되는 사람은 예배 성공한 사람이요. 잘 보세요. 거의 포럼 못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놓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 포럼 한다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이 핑계 저 핑계도 바빠서 빠져버려요. 왜? 할 말이 창피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포럼 한다면 안 가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 안에 담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꾸 듣기만 하니까 미안하고 뭐 이렇게 좀 쪽팔리고 막 이러니까 안 가버려요.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말씀 인도 받겠어요? 평소 때. 그런 사람이 강단 말씀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적용하고 말겠지. 몇월 며칠 날 어느 예배 시간에 그 말씀 잡고 적용하겠어요? 지키신 하나님 언제 설교했어요? 이제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감사라는 것이요, 이 성도가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야 보름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성경적인 교제가 되지. 뭐 밥 한 그릇 먹으면 교제입니까?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보름이지. 그게 성도의 교제지. 영적인 교제지. 오늘 말씀 통해 영계 모든 성도는요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24 감사 인생 감사 절대 망대 세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회복된 신분 감사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형제들이 불신자 형제들이 여러분 몰라요.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요한이 아주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게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베푼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범죄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께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어마어마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고 그 흘리신 보혈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의 고난을 직접 체험 못했어요.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얼마나 처참한 것이 십자가인지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래서 십자가 처형 안 당하고 참수형 당했어요. 목이 잘린 참수형.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냥 순간으로 끝나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달려가지고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양쪽 양발 다 못 쳐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그 사람 얼마나 고통돼. 그 요시프스 학자에 의하면 보통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이 보통 12시간, 13시간. 몸 약한 사람은 4시간에 6시간. 그렇게 죽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만약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십자가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 차라리 내가 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다. 내가 자식 대신에 너무 처참하니까. 그래서요 이 십자가 처형 당할 때 부모가 대신 못 죽어주니까 너무 자식 고통을 오랫동안 가니까 그 처형당하는 그 간수에게 돈을 줍니다. 죽어서 우리 아들 좀 빨리 좀 죽여달라. 빨리 죽여주면 고통이 덜 하잖아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신자 아들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있는데 그 처형을 당하는 그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독신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그 처형을 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 표현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지 보라. 뭐, 그 당시는 이 성경을 쓸 때는 다 십자가 처형을 직접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 처형 당한 거 다 보이는데, 뭐. 산에 다 있는데, 달려 있는 거 보니까, 그걸 아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라.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1절의 말씀은요, 어찌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요.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 베푸사, 여기서 어떠한 이런데, 이 헬라 말이 포타페인입니다. 포타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경탄을 포함할 때, 이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이 포타펜 어떠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해 가지요. 풍랑이 막 지금 뭐 이 뭡니까, 제자들 죽을 판이야 지금. 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더 일어나서 잠잠해라, 바다를 보고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 제자들이 뭐 이 무슨 세상 이가 누구시길래 나오잖아요. 누군지도 몰라 따라다니면서도 이가 누구시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거 말할 때 이 표현 쓴 거예요. 이가 누구시길래, 이때 포타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주받기 없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그 처참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누군 줄 여러분 자신이 잘 몰라요. 천사가 부러워하고 사단마귀가 벌벌 떠는 엄청난 신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없어요. 뭐 여러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뭐 크고 작은 문제 있게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근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었어요. 끝났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이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 사상을 안 먹어주니까. 안 먹어주니까 예수입니다. 가서 죽이든지. 지금도 저 중국 선교사 다 쫓아내. 러시아 다 쫓아내. 영향받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쫓아내.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 다 쫓아내.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자를 싹 다 기도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든지 쫓아내버려요. 내 사상을 안 먹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체험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네. 본문에 나오는 베푸사라는 표현도요, 우리말로 들으면 감동이 별로 없는데, 원뜻은요, 이 표현은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내린 의미예요. 비가 억수같이 하늘에 쏟아지는 베푸사.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확 벅졌잖아요. 폭우가 확 쏟아지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우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회복된 감격을 지금 이 시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실감하세요. 지금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다 사단 속임수예요. 다 종이 호랑이요 그거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하고 치유받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 예배예요. 90이 넘게 인생 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요한이 많이 했지. 이 성경 쓸 때는 90이 넘었어요. 이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에게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서 물어봐라. 거쳐가야 돼. 거쳐가야 돼.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90이 넘었어. 이 체험을 한 요한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감사를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 하라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의 근원적 이 기준 이것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역경, 낙심, 좌절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 하나님 자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깨닫게 되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이상하지요. 더 찬란하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 빛이 납니다. 더. 그 어려움 역경을 많이 당한 사람 신앙생활에 빛이 나요. 어려움 역경 정말 피눈물 솟는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이 빛이 안 나요. 그냥 미지근하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은 다르죠. 정금 같죠. 정금. 변하지 않지요. 성도님들은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뭐 불평 원망 뭐 이런 것이 반대말이라고 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불평 원망 하는 사람들 감사 안 하지요. 감사의 반대말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감사 안 하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감사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인 필립 와킨슨이라는 분이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과 이 좋은 일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느끼는 감정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애써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내가 뭐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 감사 없지요. 내가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당연하지요. 전혀 감사 없지요. 내가니까.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3장에 잡힌 삶. 창세기 3장의 삶을 사는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신분이 회복되었다.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있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뇌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아무든지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요? 절대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의 결과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24 감사하면서 회복된 이 신분을 실제로 누리면서 만국으로 기업을 얻는 3.1조 3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의 특권 감사합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성도들의 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영생의 체질로 변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몸 그처럼 똑같이 영광의 몸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다. 아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변할 때는요 우리 농인교회 농인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애인들 하나도 없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다 변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 바로 이 부활신앙,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은 늘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서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런 이권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이 서론 가지고.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 이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지요. 뭐 불평한 사람은 계속 불평화 생기고 특별히 이 사도와는 산 소망의 특권을 가진 자는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밝혀왔는데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요?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따라가는 행복을 체험하고 이제는 상시 3장 6장 11장의 옛 체질 옛 습관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힘입어서 은약적으로 도전해라. 산소망의 특권을 가진 자의 가슴에는 뭐가 흘러넘쳐요? 감사가 흘러넘쳐요. 산소망이 있으니까 늘 감사를 내넘죠. 그 눈은 뭐요? 늘 현장을 바라봐. 불신자를 바라봐. 믿지 않는 그 현장을 본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참 복음을 전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 지금 3.1조 3운동 이거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골육전도 이제 골육전도를 통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불신 가족 친척 복음화를 향해 도전할 것입니다. 골육전도 담당 오상원 목사
그래서 이제 권력전도를 전국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써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친척, 내가 전도 대상자니 충청도 어디, 강원도 어디, 저 전라도 어디 있든지 전부 다 써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락처를 딱 써내면 이제 거기에 있는 인분들을 차단하게 만드는 거요. 그래서 구원 목적이 뭐냐? 가족 권력 구원시키자. 그 다 보내요. 그 다 교회가 다 있어요. 우리 교단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저 해외도 다 심지어. 그 때문에 다 있기 때문에 차단하면 답을 딱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딱 영접시켜 가지고 치유하고 할 수 있으면 양육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권력 전도.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뭐냐?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요 사는 삶이 생명 살리는 스케줄이 있냐 없냐 진단하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일주일 내내 사는 게 생명 살리는 스케줄 속에 들어 있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수많은 일주일 동안 만난 불신자들에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생명줄 던져봤냐? 아니면 전혀 관심 없었냐? 그 영적 진단 간단하지요. 뭐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 영계 저 성도는 산 소망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장에서 생명 구원의 절대 망대성은 언제적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시인이 쓴 시집인데 미즈노 이 겐조로는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어요. 눈 깜빡이는 시인.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치 못한 뇌성마비가 왔어요. 뇌성마비가 와 전신이 마비가 되고 언어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후로 4년 후에 그 마을에 이 미아오라는 목사님이 전도 캠프를 왔어. 전도 와가지고 그 가정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그 가정 그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 미즈노 겐조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얼굴에 웃음을 지어주는 거하고 눈 깜빡이는 거 두 개밖에 못해요. 자, 자신이 원하는 글자를 보여주면 웃어요. 웃는 표정입니다. 웃는 표정을 짓고 눈을 깜빡이는. 자, 이런 표현인데, 자,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듯이 자신의 일상으로 하나님 과 가족과 그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 감사를 고백한 시들을 모은 책이 바로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에요. 이 시집에 눈과 귀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눈과 귀.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눈과 귀 힘들지 않았다면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 이 제목에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겠지. 만약 힘들지 않았다면 힘든 거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미즈노 겐조의 감사가 고스란히 전해드는 시
형도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아멘. 오늘부터 그냥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교사님 감사합니다. 주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정말 밥 먹듯이. 밥 먹듯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영불의 저주를 받아 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언약적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감사할 분명한 이유, 그 이유를 붙잡고 감사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부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회복된 신분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산소망 주신 특권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한 주간 또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